참고 견뎌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추후 뭐 오늘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다시 또 어디를 좀 보강을 하고 어디를 필요한지는 제가 좀 느낀 시즌이었고 그 다른 걸 떠나서 다시 한번 선수들한테 감사하고 고맙고 특히 주장인 정영삼 또 고참인 박찬희 또 차바이 이 선수들의 후배들과 어떤 자꾸 분위기를 잡아가려는 그런 상황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외국 선수들은 중간에 저 3분의 1가 또 들어왔지만은 오시즌을 통해서 한국 농구에 대한 것을 많이 적응하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래도 농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계속 잘 이루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기자님들도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예, 감사합니다. 일단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개인 지금 여기 같이 모든 선수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내가에 아닌 우리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해줬고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조금 더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 자존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높게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바람으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래 있으면서 우승을 한 번도 못한 거에 한 거에 대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뽑힌 선수들이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거를 봤고 또 FA 때 좋은 대우를 받고 움직이는 것도 봤고 또 새로운 선수가 또 들어와서 또 새롭게 또 성장하는 그런 상황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자랜드에 대해서 회장님이나 여러 가지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정말 농구인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어떤 FA에 대한 어떤 중요한 선수를 영입보다는 새로운 선수를 키워야지 한국 농구 발전이 새로운 국내 스타가 나와야지 한국 농구 발전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쪽에 투자를 계속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 감독으로서는 뭐 우승을 못 이뤄드리고 못 보여드린 게 죄송할 따름이고 몇 번 뭐 아시겠지만 몇 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응원해주고 성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농구인으로서 다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자랜드에서 감독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선수들과 어떤 더 정상이라는 것을 못 밟아본 게 죄송하지만 제 자신으로서 제 자신한테도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뭐 내일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어떤 상황인지 저희도 이제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들 선수 수구 또 선수 또 를 훈련시켜야 되는 어떤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 어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 선수의 또 재계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그쪽에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뭐 KCC도 저희가 3-4차전을 이겼지만 KCC 역시 강팀이고 근데 오늘 저희가 또 그 강팀을 넘어서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경기를 또 제 농구 인생에서 또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지내려 합니다.